물통휴게소 서리태 콩국수 개시를 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러 왔습니다. 여름 날씨의 별미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서리태 콩국수예요. 검정콩이야, 서리태. 이거 사람이 없어. 근데 애기는 야, 지금 서리태 정선 콩국수가 고깃국에 진국입니다. 순대 앉아.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또 야가 순대를 안 먹어. 그러니까 정선 고깃 밥집 찾아봐. 저거 아, 야 맛있겠다. 진짜 아주 잘 먹겠습니다. 그 뭐냐면 밥이 물좀 주세요. 되게 걸쭉해요. 물 들어가야 돼. 너무 엄청 걸쭉해. 물만 먹으면 돼. 물 더 넣어야 되겠다. 완전 국물이 진국이야. 가위가 또 될 수 없어. 가위가. 물 더 넣고 이걸 넣어야 돼. 소금도 왜 갑자기 소금 하나 했다 안 됐어? 아, 소금 안 했어? 소금 안 했다. 소금을 넣어가지고 갈면 네. 이 빨리 사가. 아, 사가버려요? 그렇지, 그렇지. 깨끗하고 사가. 소금. 한 것, 가위 좀. 가위 저럴 것 같아. 이게 소금이에요? 뭐 자연인으로 생각하라고요? 소금 넣으셨어요? 너희 니네 야, 그 정성 같아. 다리 근데 못해서 뭐 음식이 한지 몰라. 설명을 해. 매울 때. 콩 국물이 너무 진해서 물을 많이 넣는데도 야채가 진해요. 완전 진짜네, 진짜 완전. 물을 갈때 자황물. 삶을 때 물만 넣고 그냥 맹물을 안 넣어. 아우, 물 더 넣어야 돼. 이거 뭐야, 양이 무슨 말이야 이거. 일반 콩국수 집은 완전 맹물이 너무 완전. 여기다 요 앉아. 안에는 대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탕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오늘 날씨가 조금 그러시네요. 비가 한번더 떨었습니다. 약간 한 방울 떨었어요. 네. 그래갖고 아까 우산을 쓰고 됐습니다. 아, 샐러리 들어갔다. 못 먹어. 왜? 샐러리? 샐러리 냄새 더는 샐러리 냄새 못 먹어. 샐러리 또 뭐야? 좋아하는 거. 어? 내가 좋아하는 거? 감기 냄새 비슷한 거. 감기 아니야, 이게? 감기 냄새랑 똑같아. 맛있네. 난 못 먹어. 이거 면이 완전 꼬물들이에요, 꼬물들. 그럴까? 응? 안 끊어져, 탱탱해. 엄청 갈로. 아니, 엄청 탱탱해. 너무 그런 거. 아, 면이 아주 완전히 고무줄처럼 아주 쫄깃쫄깃한 게 맛있답니다. 아우, 매워. 아우, 중량이. 후추는 맵고, 아우. 집이 큰가 봐, 루비아스님은. 이 집을 2시간 동안 대청소를 했다네. 와, 맵다. 된장이 엄청 맛있어. 된장. 돌고기에 소백산 30년 벌 많이 받았어요? 그래 뭐 알아요? 몰라. 밥도 먹어. 말랐지 뭐. 밖에 맞아. 어제 그거 같지 않나? 이거 직접 반죽하신 거예요? 네. 어쩜 이렇게 쫄깃하게 하셨지? 성실님, 당 있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고요? 예, 술 안 먹습니다. 매화탕에 술 먹을까봐 걱정하네. 아.
반갑습니다, 엄성실님. 사장님 건강 잘 챙기세요. 아, 사장님 생각만 하고 매웠던 생각은 전혀 안 하는구만. 단순히 너무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저도 먹고 싶어지네요. 아, 여기는 진짜 맛있는 거예요. 가지 좀 밑으로 안 갔던데. 어디요? 길이 비었습니다. 영상으로. 그 6월 1일 날 마을장치 한다 그래? 아직 가고 계시네. 대마다 한다 그러거든요. 외부에서 막 한 100명 온다 그러던데. 외부에서, 외국이 아니라. 거기가 저 강작가 사연 쓸 때 작가들이 얘기했어요. 날씨 정해서 뭐야. 강작가 한 거는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돈을 전해주세요. 아, 제가 이거 가만히 끝날 때 계속이야. 뭐 미량도 그러고 뭐 그런 것도 나요. 자꾸 뭐 자기들 먹을 거 신기하고 온다는데. 그렇지. 자기 먹고 자기가. 힘이 없어. 힘이 좀 있겠지. 뭐 캠핑카도 오고 뭐. 해보고 잠깐 그 가니까 한번 만나. 4월 10일을 우리가 세월호 붙였잖아. 아, 맞아. 갑자기 뭐 여기 사람도 없는데. 여기 사람도 없는데. 저기, 거기에, 저도 행사를 계속 해요. 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그거 이제. 정선에 와서 했다. 예수 양말을 입고, 스위가이 부장을 갖고 해가지고. 양을 주최해가지고. 작년에는 저기 있었는데, 올해는 국장으로 들어갔다고.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약속금 운영소에서 우리 지금 말해가지고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 아우, 그래, 카드 걸고. 저녁에, 또, 저녁에 또, 저녁에. 다 마시고, 시간을 했어. 그래, 철저 없이 좀 돼야 되지. 천만 원만 되지 않아? 그 사람들 그때 한, 또 좀 줘야지. 집값은 줘야 돼. 대시가 됐어. 그래도 낙장해도 걱정을 하면 이제 그 보소. 좋아.
불 안 끓이는 거 한 오래됐거든요. 아니, 이게 작년에 드셨어. 작년에 난 거지. 어디였어? 작년에 버섯이 붙었던데. 붙었어. 작년에. 중학생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예술 한 여섯 시간 한 몇 살부터 그런 것도 뭐 뭐냐 참 의사시하고 몇 시간 이고 그렇게 피곤하고 거기 남은 건데 겹수하고도 좋다 해서 내가 전에 먹고 보니까 그거도 했을 때 사는 거에 이거 하면 저는 그거는 확실히 양이 없어. 뭐가? 그럼. 아니, 이게 그럼 또 걔 그런데 거기는 당차 크기를 하나. 거의 다 끊은 거지. 왜? 그것도 괜찮았어. 그것도 다. 그것도 상해. 서울은 이제 승인이 나니까 됐을 때는. 소나무에 나는 것도 있잖아. 2년만 한 3년 전에 써거든. 이렇게 커요. 1년 다 커요. 그때는 뭐 땀을 또 흘리는데. 땀이 쫄쫄 난다 이거. 장 작가님, 아, 반갑습니다. 매월단은 다이어트합니다. 다이어트 지나친 그 건강을 위하여 다이어트를 해. 담주가요. 의비아트님 담주가 있죠. 오빠 좀 달라니까 안 주고 혼자 다 먹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줘? 나 혼자 먹어. 먹어보라 소리도 없어요. 국물 먹어볼래? 완전 두유야 두유. 두유보다 더 찌대. 그럼 두유가 뭐 거기다 팬 달아갖고 그런 물창거리네. 하고 설탕 좀 넣고 뭐 이렇게. 너무 맛있다. 앞에도 샘이요. 그 뭐요? 고기. 그 샘이 뭐요? 저 연못. 연못을 만들었는데 샘을 넣어. 연못을 하는 거. 거기 버섯치가 엄청 한 2천 마리인데. 그, 국물 넣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불 끓여 먹어야지. 맛있는가? 여기 저 제일 맛있어. 저, 여기 경상도 가면, 저 제일 알아서. 보세요, 그거 잡아서. 이렇게 해서 먹자. 그게 제일 약한 거도. 먹고 싶으면, 언제 와? 잡아가지고. 잡기만 하면 매운탕을 다 끓이실 거냐. 그럼. 잡는 거는 경상도는 후회 안 준다니까. 저기 저기 게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딱 넣어놓으면 그거 말려놓으면 다 들어가. 그거는 맛있네. 그게 제일 맛있어. 저기 저쪽에 안 먹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맑은 물에다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 저기 뼈가 그 뼈가 약하거든. 뼈가 유명해가지고 여기에 강해서 잡으면 뼈가 억세가지고 못 먹어요. 거기. 버들치가 쏘가리가 제일 좋아하잖아. 버들치 한 마리 쏘가리 한 마리 먹어야 돼. 낚시에 이렇게 가서 이런 경우는 너무 맛있어. 불멍까지 싹 비었어. 그거 받고 해. 아이고 어떻게 그게 안 떼지지. 그게 쑥 떼지냐. 안 떼집니다. 안 떼지 완전. 아니 그 어떤 사람은 물 안 타고 그냥 곱하고 그냥 먹어. 그래가지고 아주 숟가락 다 끓여 먹어. 아. 국물까지 그냥 소나기면 좀 냉기셨네. 이 맛있는 거를 일단 이거 먹어봐. 되게 맛있어. 뭘까? 국물까지 안 준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월동육에서 콩국수 많이들 드시러 오세요.